자, 우리 창세기 강의 오늘 다섯 번째인데 지난 시간에는 안식일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말에 충격들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일은 생명을 회복하시는 일이었어요. 맞죠? 예,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일한다. 주님이 안식일 날 하신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다섯 번째 시간으로 다시 천지 창조의 기사가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9조는 1장 1절서부터 2장 3절까지가 첫 번째 천지 창조의 이야기죠. 그리고 2장 오늘 4절서부터 이제 다시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다른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두 개의 창조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 간에는 이걸 좀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도 있어요. 성경은 모세 혼자서 썼을 리가 없다. 기사가 다른 걸로 봐서. 또 하나는 편집서를 주장합니다. 기사 자체가 다르지 않느냐. 그러나 제가 이해가 늘 도움이 되는 건 아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입니다. 또 사실로 알고 돌아가시면 안 돼요. 제가 이번 달에 영국에 한 일주일 갔다가 저는 이번 달에 영국에 간 적이 없어요. 영국에 일주일 갔다가 오는 길에 필리핀을 들러서 잠깐 그 브라질에를 갔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을 거쳐서 한국에 돌아와 보니까 날이 무척 덥더군요. 근데 제가 브라질에 들렀을 때인데 세계의 젊은이들이 모여서 운동 경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끝날 무렵쯤에 우리나라의 박인비 선수가 116년 만에 부활된 골프에 금메달을 따놓은 광경을 그 현장에서 목격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엄밀한 의미에서는 지금 두 개의 이야기를 했어요. 영국에 가서 필리핀 찍고 브라질 들렀다가 일본 거쳐서 한국에 돌아왔다는 한 달 만에 여행 기록을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하려고 지금 이 설명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 그 노정 중에 브라질에 들렀더니 올림픽 경기 중에 우리나라 여자 선수가 골프에 금메달을 땄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여행 이야기를 한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모양은 두 개의 이야기지만 사실은 이 이야기는 하나의 이야기라는 말이에요. 목적지가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우리 설명을 할 때도 그런 설명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지난주까지 창세기 기사는 하나님이 첫째 날 뭐 만드셨고 둘째 날 뭐 만드셨고 일곱째 날에야 모든 창조를 마치셨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본문은 그 진짜 목적지인 협의적 의미에서 좁은 의미에서 이야기를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사가 같을 수밖에 없을까요? 다를 수밖에 없을까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장 4절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오늘 주보에는 8절서부터 기록되어 있지만 4절서부터 좀 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창조기사가 다시 시작이 되죠? 예, 왜 이렇게 두 개의 창조기사가 등장하는가 하면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앞에 첫 번째 창조기사는 대략적인 또 전체적인 창조기사에 대한 설명이었다면 이 창조를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하셨는가? 이제 그 목적지를 향해서 이제 범위를 확 좁혀서 세밀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자, 이 문장을 읽다 보니까 조금 이상한 표현이 하나 툭 걸리지 않습니까? 분명 이 짧은 문장 안에 처음 앞부분에는 순서가 하늘과 땅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끝날 무렵쯤 보니까 이 순서가 뒤집어져 있어요. 땅과 하늘로 바뀝니다. 왜 그럴까요? 자, 여기에는 이런 이제 이유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두 번째 창조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시작할 텐데, 지금부터 하는 창조의 이야기는 땅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다 그 뜻이에요.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땅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땅은 무엇이 가장 큰 주제입니까? 인간의 삶이거든요. 인간이 누구냐? 인간이 뭐냐? 인간을 어디서 취합니까? 땅, 흙에서 취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인간은 흙에서 만들어져요. 사실은 흙이라는 표현보다는 더 엄밀하게 정확한 의미로는 티끌이 맞습니다. 티끌. 여러분, 화장터에 가서 그 시신을 불에 태워 나중에 그 분고를 하죠? 그러면 한 줌의 티끌로 남아요. 진짜 한 줌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안에서 쿵쿵 찢는 소리가 밖에까지 다 들리죠. 그래서 그 벽제 화장터에 가면 참 인간이 정말 별거 다니구나. 지금 한 줌의 재라는 말이 너무 실감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지금부터 하고자 하는 얘기는 땅에 관한 이야기인데 바로 땅의 주제는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하나 여기에서 일반 독자들이 성경을 읽을 때 유심히 살피지 않으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그러나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표현 하나가 여기 차이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전부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2장서부터는 이 표현이 달라집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로 달라집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일반 독자 입장에서는, 아니 목사님 뭐 그 하나님이나 여호와 하나님이나 그분이 그분 아닙니까? 맞아요. 그분이 그분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무심히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것이, 성경 기자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한 대상을 다르게 표현했을 때는 이유가 있겠죠.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사람도 한 사람을 다른 표현으로 호칭하여 부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하여 호칭하느냐는 그 사람에게 기대하는 바 또는 그 사람의 지금 어떤 내면의 상태를 강조하거나 드러낼 때 호칭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가끔 이렇게 드라마 같은 데도 보면 이제 뭐 재벌 회사 나오는데 뭐 아들이 전무고 상무인데, 집에서는 아버님 그러지만은 회사 나가서도 아빠 그럽니까? 안 그러잖아요. 회장님. 아들이지만 그렇게 부른단 말이죠. 이게 예를 드는 거 이거는. 자,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는 무슨 의미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는 무슨 의미인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다르게 표현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는 어떤 사실에 대해서 쭉 그냥 서술을 할 때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는, 자, 여호와는 사실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말은 엘로힘인데 이건 하나의 그냥 호칭이죠. 대통령 하듯이 호칭입니다. 그러면 그 앞에 여호와가 붙으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인가? 여러분, 하나님에게 이름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는다는 말도 안 돼요. 이거는 또 이 말도 안 돼요. 그 하나님은 이름이 필요가 없죠. 그런데 여호와라는 말이 어디서 생성이 되냐면, 출애굽기에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너 가서 바로에게 네 백성을 놔달라고 얘기를 해라. 그럼 모세가 뜬금없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바로가 네가 누가 보내서 왔냐 그러면 제가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됩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자기 존재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한 겁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I am that I. 그러니까 그것은 이름이 아니라 사실 나는 여호와라는 존재인데 이 얘기가 아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말이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자기 존재에 대한 설명이지 이게 이름이 아니에요. 이때부터 이것이 시대가 지나면서 그냥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된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는 일관된 성경에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걸 지금부터 설명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럼 언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호칭을 하는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어떤 플랜을 가동하고 그 계획을 진행시키고 거기에 하나님의 의지를 담고 그것을 완성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플랜이 걸릴 때는 의지가 들어갈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이 반드시 붙습니다. 즉 언약에 관해서 계약 관계에 들어갈 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플랜을 지금부터 가동시키고 진행시키고 인간의 세계 속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이 호칭의 변화 속에 감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쭉 읽다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을 툭 건질 때에는 발견될 때에는 그런 관점에서 그 앞뒤 문맥을 읽으면 정확합니다. 자, 여기까지도 별 어려움이 없죠. 그런데 이제 5절을 보십시다. 한번 같이 읽읍시다. 5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차소가 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앞을 좀 보실까요? 경작할 사람도 없으니까 채소도 없겠죠. 초목도 없었겠죠. 비도 오지 않았고. 그런데 땅이 어떻게 적시어져 있느냐? 밑에서 안개가 올라왔다 그랬어요. 자,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 5절, 6절에 설명된 태고 쪽의 땅의 모습을 그냥 스케치하듯이 훅 지나가면서 느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느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이 상황은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간 같지만 사실 역설적으로 강렬하게 인간의 손길을 기다리는 땅의 모습이에요. 이 땅은 완성된 채로 창조된 게 아니에요. 자체는 완전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에다가 인생을 두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채워나갈 거라고요. 사람을 만들어서 이 땅에 두실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자연의 상태는 인간의 손길을 열렬히 기다리고 있는 목마른 태도를 설명하는 겁니다. 아직 경작되지 않은 땅.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8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자, 앞을 잠깐 보십시다. 성경 전체의 얼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를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랬어요. 자, 지금 많은 고고학자들이나 탐험가들이 이 인류의 첫 거주지였던 에덴이 도대체 이 지구촌 어디쯤일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찾아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분들의 열정이라면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못 찾고 있죠. 하나님이 감추인 것은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들만 난무해요. 지금의 이라크다, 이라크다. 그 지역이 동방의 에덴 위치였다. 또 어떤 학자는 아니다. 조금 더 옆에 이란이다. 그러나 설은 어디까지나 썰입니다. 그건 설로 그냥 이해를 해야 돼요. 자, 문제는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랬어요. 창설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텐트를 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텐트는 장막을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텐트를 쳤죠? 광야에서 텐트를 쳤어요. 그래서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그레고리 빌이라는 아주 유명한 구약 교수가 있는데 이분이 성전 신학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게 두꺼운 책인데 굉장히 난해하고 어려운 책이에요. 신학생들도 좀 몇 번 읽어야 전체 이해가 될 정도로 어려운 책인데 이분이 성경 전체를 뭘로 이해했는가 하면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성소로 이해를 했어요. 이거 정확히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표현을 창설하다는 말을 장막을 짓다 또는 장막을 치다. 나타라는 말을 표현을 썼어요. 나타. 이 히브리 말인데 이것이 구약에 나가서 성막이 됩니다. 성막. 그리고 성막은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장소로 의미가 부여가 되죠. 그리고 그 성막은 훗날 성전이 되죠.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 에덴은 하나님이 거니시는 성전이었어요. 자, 그래서 3장 8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자, 앞을 보실까요? 여기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어요? 동산을 거니셨다. 이렇게 뒷짐지고 얘들 어디서 뭐 하나 그 말이 아니라 이 동산을 하나님 집으로 생각하셔서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기 시작했다라는 뜻입니다. 거니셨다라는 말은 즉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의 성격을 강렬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조금 더 보실까요? 8절. 동산을 창설하시고 하나님의 성소로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어떻게 하셨어요? 두신이라 앞을 보세요. 여기 두셨다는 말은 그냥 물컵이 있는데 여기다 이렇게 뒀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 숨이라는 히브리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임명하여 고정시킨다 그 말이. 누구를? 첫사람 아담을 에덴 동산이라는 성소의 제사장으로 임명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레위기나 출애굽기를 보면 내내 제사장의 직무가 나옵니다. 제사장의 직무는 첫째 하나님을 섬기고 둘째 성소의 거룩을 지키는 역할이 가장 중요한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이것이 아담에게 부여된 겁니다. 첫사람에게.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베드로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왕이면서 동시에 뭐예요?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에덴을 하나님의 성소로 이해를 했을 때 여기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있는 곳인데 아담을 왕이자 동시에 섬기고 이 에덴의 온전함과 풍성함과 거룩을 유지하는 지킴이로 청지기로 두셨다. 임명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무너지는 거죠. 이게 깨지는 거예요. 결국 이 실 낙원에서부터 모든 인류의 잘못된 갈증이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갈증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이렇게 하면 영원히 살까? 이렇게 하면 만족이 있을까? 저렇게 하면 행복이 있을까? 여기에 뭐가 있을까? 근데 계속 인류는 헛다리를 짚어요. 그래서 죄라는 정의가 뭐냐면 하말티아인데 화살을 쏘았는데 관역이 빗나갔다 그 뜻이에요. 인간의 모든 갈증의 근원적인 뿌리는 사실은 에덴의 상실이에요.
여기에서부터 인류의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온전함이 깨지고 평등함이 깨지고, 자, 그 깨짐이 어떻게 발전을 하는가를 우리는 이제 뒷부분에 가서 좀 더 세밀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절을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앞을 보실까요? 여러분, 이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드디어 선악과가 등장을 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여러분은 생명나무에 관심이 있습니까? 선악과에 관심이 있습니까? 네, 저는 알죠. 선악과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청년들이 가장 물어오는 질문이 대충 선악과 문제가 참 많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 쓸데없는 걸 만들어가지고 인간을 이렇게 공경에 빠뜨리셨는가? 우리를 갖고 노시는 건가? 자, 이제 오늘 이 선악과 문제가 쉬운 주제는 아닌데, 이제 성령의 의지에서 한번 좀 풀어가 보십시다. 우선, 하나님은 두 나무를 두셨어요. 그게 동산 아니 아니에요. 어떤 영어 성경에는 전치사를 in이라는 전치사를 썼는데 정확하게 원문은 동산 센터에, 중앙에 그 뜻입니다. 우리말 성경이 번역이 괜찮게 됐어요. 뭐라고 되어 있죠? 9절에 동산 가운데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중앙이라고 말이에요. 이게 두 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는 원래 명칭이 아니고 그냥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생명나무. 자, 우선 생명나무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생명나무는 뭐예요? 이 생명나무는 결론적으로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에게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풍성케 하기 위하여 왔다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인류는 첫 사람에게서부터 생명나무로부터 생명의 양식을 먹어 생명이 유지되도록 설계되었어요. 믿으십니까? 원래 근거가 그 생명나무로부터, 그리고 이 생명나무는 금하지 않았어요. 먹도록 돼 있어요. 볼까요? 15절로 넘어가 보십시다. 15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 지킨다는 말이 나오고 경작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경작은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그 경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목적어가 동산, 에덴 동산에 가 있어요. 그 말은 즉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섬기고 돌본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뒤에 마감의 의미로서 지키게 했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첫 사람 아담에게 부여된 임무였어요. 그런데 16절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그러면 동산 각종 나무 속에는 생명나무가 포함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포함된 겁니다. 생명나무는 금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금한 게 하나 있죠. 1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네. 자, 이제 무서운 얘기가 등장을 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돼 있어요. 자, 이 선악의 의미가 무엇이고 반드시 죽는다는 말이 뭘까요? 자, 이제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이제 이야기들이 있고 또 궁금증들이 있죠. 하나님이 성경이라는 책을 통해서 인간을 이해시키고 구원을 말하려 할 때는 여러 가지 표현법을 사용하십니다. 비유법도 쓰시고 풍자법도 쓰시고 은유법도 쓰시고 또 환치법도 쓰시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세요. 근데 이것도 하나의 하나님의 전달 방식이에요.
우리 이제 국문학 하신 분들은 전유법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전유법이 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 성경 한 구절을 한번 참고하겠습니다. 창세기를 띄워주세요. 24장.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네. 자, 이 본문의 그 맥락을 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의 아내를,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해야 되는데, 종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저 먼 우리 친척에 가서 아내를 좀 구해와라. 종이 명령을 받고 길을 떠나요. 먼 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묘한 만남과 섭리 속에 드디어 리브가의 집까지 도착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초지장 얘기를 쭉 설명을 했습니다. 종이. 그러자 그 리브가의 어르신들이 꺼내놓은 이야기입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뭐를 말할 수 없노라?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가부를 말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것이 옳은 일인지 틀린 일인지 맞는 일인지 틀린 일인지 우리는 그 권한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 권한은 성경은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도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겉에 드러난 문장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 일은 우리 소관이 아니야. 우리 손밖에 일이라는 뜻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니야. 그건 내 인생의 몫이 아니야. 사무엘 하에도 보면 바르실레라는 나이 많은 노인 하나가 등장을 해요.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입니다. 다윗의 왕권을 회복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워요. 모든 상황이 다 끝나고 나서 다윗이 그 노인에게 제안을 하죠. 나와 같이 왕궁으로 들어갑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제 늙어서 쓴맛 단맛도 매운맛 짠맛도 구분 못하는 나이가 되었는데 선악간에 어찌 내가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냥 왕이 복귀하는 걸로 만족하겠습니다. 내 삶의 터전에서 그냥 지내겠습니다. 이런 부탁을 해요. 거기에서 나는 선악간의 일을 말할 수 없다라는 말은 똑같이 합니다. 자, 우리가 보통 선악과 문제가 나오면 이제 어느 쪽으로 생각이 물줄기가 틀어지냐면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어느 목사님도 책에서 보니까 똑같은 생각을 했더라고요. 오히려 첫사람 아담에게 동산을 지키고 섬기고 관리할 수 있는 위치와 임무를 부여하셨다면 선악을 더 알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치적으로. 그래서 분별을 잘 해가지고 실수 없이 동산을 관리 잘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로봇 조종하듯이 갖고 놀듯이 그건 먹지 말라. 먹는 날에 내가 정녕 죽으리라. 도대체 이 관계 속에 무슨 이야기를 성경 기자는 하고 싶은 걸까? 이런 선악과라는 그림 언어를 통해서 본의가 뭐냐, 본의가.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성경에서 답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창세기 5장을 한번 보세요. 인류가 넘어지는 과정을 소상히 그려내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한번 교독을 하죠.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2절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이 뱀이 하는 얘기죠.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앞을 보세요. 자, 여기 강조하고자 하는
용례가 하나님 같이 되옵니까? 선악을 알게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 같이 되어라는 게 강조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는 먹어서 눈이 밝아져가지고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판별하는 판별력이나 기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단의 꼬임의 핵심 가치는 자기가 의도를 분명히 드러냈죠. 하나님 같이 될 수 있다 그 뜻이. 이게 끊임없는 인류의 무모한 시도였어요. 하나님 같이. 3장 22절을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자, 여기에서도 선악을 아는 일에가 초점입니까?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는 말이 초점입니까? 예, 정말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처럼 됐나요? 이 말은 사실상 언어유희입니다. 우리 집에서도 애들이 버릇 없게 굴면 네가 애비 해라. 응? 아주 아버지 꼭대기에 있구나. 이런 표현을 하죠.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같이 됐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럼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아들이 훌륭하고 아들이 잘나고 정말 짜증나게 완벽해도 아들이 그냥.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선악과의 문제는 선악과를 먹어서 눈이 밝아지고 판별력이 생기고 그 기능을 갖게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가 하나님같이 되려는 시도에 걸렸다는 것이 문제예요. 이건 아까 이 라반과 부두엘의 이야기 속에서도 뭡니까? 이 일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 이 일의 최종적 권위자가 우리가 아니다. 이 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면 그 일은 하나님 시각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최종적 권위와 통치와 질서의 문제지 선악을 아느냐 모르냐의 기능의 문제나 판별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제가 종종 그런 표현 썼죠.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은 일이라고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서입니다. 이 땅의 모든 시시비를 가만히 헤아려 보세요. 전부 누구 잣대와 누구 기준으로 시시비가 일어납니까? 사람이 만들어 놓은 잣대와 기준으로 시시비가 일어나요. 그래서 탐욕이 생기고 빼앗고 점령하고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의 요인도 보면 결국 같은 논리예요. 인간의 기준으로. 그러니까 선악과의 문제는 하나님이라는 창조주 아버지의 최종적 권위를 인정하느냐 아니면 그분과 같아지려는 교만한 시도를 하느냐의 싸움이었어요. 거기에 아담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내쫓기죠. 에덴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왜? 에덴의 거룩과 그 성소를 훼손시키지 않도록 지키기 위해서 에덴을 닫아버려요. 그 위치가 동쪽이에요. 입구가. 근데 성막이나 성소의 구조를 보세요. 정확하게 입구가 동쪽입니다. 그리고리 빌의 논리대로라면 이 에덴은 하나님의 거니시는 임재하시는 공간이요 성전이요 성소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슬픔과 죄와 죽음이 파탄과 시듬과 멸망이 인류 속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인류의 복지가 무너졌죠. 편중이 생기고 편견이 생기고 오해가 발생하고 죽음의 칼이 들이대어지고 착취하고 빼앗고 분노하고 전쟁하고 막 세상은 엉망이 되고 말았어요. 그 가운데서도 인간은 끊임없이 에덴을 갈망하며 어디가 완전할까? 어디가 행복할까? 인간 갈망의 뿌리가 에덴이에요. 여기가 길일까? 저기가 길일까?
길찾는 싸움이었어요. 온 인류의 역사는. 그러다가 성전의 주제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무너진 폐쇄되어버린 에덴을 새 에덴으로 어떻게 회복해 나가는가? 거기에 이런 그림이 하나 숨은 그림으로 감춰져 있어요. 2장 4절을 볼까요? 2장 4절을 보시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에 내력이니 그랬어요. 내력이니. 앞을 보실까요? 이게 답이에요. 내력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톨레도트라는 말을 써요. 성경에는 10개의 톨레도트가 있어요. 10개의 내력이 있어요. 근데 그 내력이 전부 누구에게 일관되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하면 이 톨레도트라는 말은 의미는 이렇습니다. 알라드라는 말에서 파생된 표현인데 생명을 나타 또는 후손, 역사, 결과 그 뜻입니다. 이 톨레도트. 그럼 그 10개의 창세기에 걸친 10개의 톨레도트가 전부 무슨 얘기예요? 후손에 관한 얘기예요. 2장서부터는 땅의 얘기를 하겠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구원계획을 여기에 감춰놓으신 거예요. 누구를 통한 구원계획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계획을 감춰놓은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폄하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할지라도 성경의 원리대로는 교회를 통해서만 무너진 성소가 쫓겨난 아담이 새 하늘과 땅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에서 이렇게 설명해요. 22장을 띄워주세요. 마지막 글이죠.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왔어. 자, 여러분 보세요. 생명수의 강이 어디로부터 흘러나와요? 어린 양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와요. 왜 어린 양일까요? 희생된 양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 그림을 어린 양이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 말은 그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톨레도트 후손을 통해서 그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린 양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을 보여주십니다. 거기서 흘러나와요. 그리고 2절을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길 가운데로 부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마지막 날에는 뭐의 회복을 보여줍니까? 에덴의 회복, 새 에덴의 회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잎사귀마다 뭘 치료한다고 되어 있죠? 죽음과 썩음과 시듬과 환란과 곤고에 테러와 전쟁과 비참함과 굶주림과 기근에 처해 있던 인류를 치료하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미 창세기에 선교적 명령을 감춰놨다고요. 중앙 생명나무로부터 네 개의 강이 바로 나에 흐르도록 되어 있죠. 오늘 그 내용은 우리가 건너뛰었습니다만은 이 네 개의 강은 온 땅을 적시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서부터 네 개라는 말은 이 4라는 숫자는 세상 숫자 아닙니까? 세상을 적시도록 되어 있어요. 뭐에 확대입니까? 에덴의 완전함의 확대의 사명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확대. 그것이 오늘날 선교의 이름으로 사역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3절, 4절. 3절 다 같이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4절 그의 얼굴을 볼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5절 다 같이 시작. 밤이 다시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있을 때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십니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이 창조의 세계는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전부 예표적 모형이요 그림이었어요. 결국은 이때에 가서는 그 모든 창조의 세계가 새로워지면서 뭘로 끝나냐면 그들이 세세토록 무슨 노릇하리로다? 실권된 왕위가 회복이 되고 왕노릇함으로써 에덴의 회복으로 끝이 납니다. 이게 창세기의 전부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와 계시록은 이렇게 짝을 해서 읽어내야 될 중요한 그림입니다. 자, 오늘 핵심 가치가 뭐예요?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더라. 임명했더라 그 말이죠. 그런데 그만 선악과에서 무너집니다. 뭐같이 되려다가? 하나님같이 되려다가. 이것은 악과 선을 구분하는 기능과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최종적 권위를 누구로 사느냐? 내가 왕이 되어 사느냐? 우리는 하나님 흉내내도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계속 인간은 자기가 왕노릇 하며 살죠. 돈 있는 사람은 돈이 절대 권력인 것처럼, 권력이 있는 사람은 그 권력이 절대 권력인 것처럼. 아니요. 그래서 세상은 지진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흔들게 돼 있어요. 가끔씩 흔들어줘요.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도록. 지진이 나면 우리는 먼저 뭘 느낍니까? 아, 이 세상은 영원한 처소일 수가 없구나. 흔들릴 수밖에 없구나. 땅의 기초가 흔들리는 거예요. 결국 우리 인간은 어디에서 온전하도록 지음을 받았는가? 최종적 권위자이신 하나님의 통치 밑에 무릎 꿇고 순종할 때, 거기에 가장 온전함과 완전함과 넉넉함과 풍성함과 하늘나라의 복락이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또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 그 최종적 권위의 자리가 온전하게 질서가 서고 회복되는 순종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